자, 오늘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선결과제를 먼저 해야 할게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를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겁니다. 이론이 끝난 입장이면 무조건 기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알아야만이 문제 패턴 유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에는 2021년도 국가직부터 먼저 갈 생각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순서 2021, 2020, 19, 18, 17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 트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트렌드부터 먼저 보자는 겁니다. 2021년도 국가직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1번 문제. 페이지 256페이지. 256페이지. 자, PC고요. 제일 뒤쪽에 가시면 돼요. 네. 거기, 거기. 오케이. 자, 갑니다. 1번. 다음 시기를 지은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은? 난이도는 되게 난이도가 최하입니다. 네. 펄펄 나는 적개꼴이 암수소로 장답구나. 에레올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가랴. 자, 이건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황조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황조가 고구려 유량 시기 후처들 사이에 경쟁이 붙어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치라는 여자가 도망가 버리죠. 유량이 사냥을 갔다가 나중에 돌아봤더니 치가 같은 개비끼리 싸우다가 떠났어요. 더 이상 국경선을 넘어갈 수 없어서 한탄하고 있는데 나무 위에 깨꼬리 두 놈이 지저귀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습과 견주해서 시를 쓴게 황조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량시의 업적을 하나 보면 간단하죠? 수도 천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이거에는 특별하게 답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1번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고국 천황 을파소에 대한 얘기죠.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이 미천왕 때 313년에 미천왕 시기 얘기. 이건 책에 되게 많이 나오죠. 낙랑군을 축출했다. 낙랑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장 먼저 점령해야 됐다? 낙랑을 축출할 때 가장 먼저 교통의 요충지를 잡아야 되겠죠. 이게 곧 서한평의 정략입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출이기도 합니다. 네, 서한평을 점령함으로써 교통요지를 잘랐다. 세 번째, 답이 되겠죠? 4번, 율령을 반포. 고구려는 소수림왕이 가장 정답이 되겠죠? 문제는 1번이 쉬웠습니다. 다 맞으라고 주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2번 문제 갑니다. 미출신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풍기군수 주세봉은 고려시대 유학자의 고향인 경상도 순흥면 백운동에 해운사를 세우고 여기 지금 현재 도시는 경북 영주 풍기에 해당되는 동네죠. 현 도시명으로 보면 경상북도 영주시입니다. 해운사를 세우고 해현이네요. 호가 해현인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안양이죠. 안양입니다. 자신의 스승의 호를 따라갔죠. 평생의 스승으로 삼겠다. 누구에 대해서? 주희에 대해서. 주희호는 누구죠? 해암입니다.
해암주의 선생을 자기 평생의 스승을 삼겠다 해서 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헌 해암. 1543년 교육시설을 대해 백운동서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학자가 누굽니까? 물어봤습니다. 안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 풀어보죠. 1번 해주향약을 보급하였다. 해주향약. 답하고 관계없지만 1번쯤 해주향약 되게 중요하죠. 결국 2에 대한 얘기니까. 해주향약. 황해도 지역 관찰사로 가죠, 이게, 이분이. 황해도 관찰사 가서 향약을 시지한다. 하나 더 있죠. 소원향약. 이것도 마찬가지, 율곡 2입니다. 이번엔 청주를 가죠, 청주. 충청도. 청주 지역 지방과 내려가서 향약을 보급합니다. 이제부터 본격 보급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약에 대한 얘기. 향약. 제가 자주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봐봐요. 국가에는 가장 큰 법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지역의 군단위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향약이 있어서 우리 자전거가 이렇게 있다면 사람이 두 개의 바퀴를 수리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약이 있어야 한다. 약속이에요. 우리 동네의 약속, 우리 군단의 약속,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의 약속, 경국대전. 자, 그러니까 사림들이 봤을 때 봐봐요. 지금 이 양뿐만이 아니라 이 양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중앙 관료 출신들이잖아요. 중앙 관료 출신들이 지방에 가서 향약을 막 보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앙 집권이 약화될 수 있죠. 그죠? 자치법이 만들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국가의 큰 법과 군단위 법과 동네 법이 따로따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향약과 동약. 얘네들은 전부 다 누가 만드는 법들을 운영하죠? 전부 다 제지사역들이 이걸 운영을 하게 돼요. 제지사역은 지방의 유력자들을 얘기해요. 지방의 유력자들이 백성들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향약이다. 우리 고을의 약속이다. 이해 가셨죠? 네. 즉 신분제사회라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원간섭교의 성리학을 국내로 소개하게 되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성악십도, 이황이죠. 이황. 일종의 군주론이라고 부르죠. 네, 자율성론과 타율성론이 있죠. 네, 군주론에서. 자율성과 타율성을 얘기하죠. 지금 얘기하는 성악십도, 이황. 군주가 될 사람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뜻이죠. 성악십도. 그 다음에 이이, 이거 성악지벼죠. 어차피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현명한 군주가 될지 안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미리서 교육을 요즘 말로 속된 말로 어떻게 빡세게 시켜야 한다는 얘기야. 나중에 군주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는 얘기야. 군주가 되기 전에, 즉, 세자 시절에 공부를 좀 시키자는 거예요. 자율성과 타율성, 이항과 이 성악십도 얘기는 구분하시면 돼요. 이건 공무원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군주론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은, 네,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할 것인가. 자율성과 타율성을 구분했을 때, 이항 선생은 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공부인데, 지 공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현실 정치인이야. 현실 정치를 해봤더니 어떻게 정말 뛰어난 군주는 우리가 큰 문제가 없지만 뛰어나지 않는 군주 같은 게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빡세게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동정을 담은 해동제국기를 썼죠. 신숙주.
일본에 다녀온 기록을 성종 때 기록을 하게 되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갑니다. 자, 미출진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23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왕이 세운 것으로, 경청사 십진석 탑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 이론 시간을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영어로 쓰면 안 되겠다. 다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이건 세조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뭘 꽃같이 만들었다고 그러세요? 고려 말에 충무왕 때 들어왔던? 잘못 적었군요. 이렇게 원각사지. 세조 때 이거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게 원각사지 십진석 탑이더라. 이거 어디 있다고요? 서울 종래 탑골 공원에 있습니다. 거의 꼭 같습니다. 요 만든 소재가 뭐예요? 강 하강암이에요?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이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훨씬 더 정교한 조각을 할수 있었고 화려한 어떤 조각을 할수 있게 하더라. 자, 보시면 돼요. 세조 거 하나 골라봐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변감을 편찬하였다. 동국변감. 동국변감. 오늘도 수업 전에 얘기했어요. 봐봐. 동쪽은 우리나라를 채우고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감. 전쟁에 대한 기록을 적었다. 감은 역사서니까. 즉, 문종 때 이민족과의 전쟁사를 기록하였다. 잡아야 돼. 이거 시험에 다 맞으라고 주는 거니까. 동국변감 자르라고 그래서 동국 우리나라입니다. 병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감 역사서 이민족과의 전쟁사 즉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이런 이민족들하고 싸운 얘기지. 고려 같은 우리 민족끼리 고구려 신라끼리 싸운 얘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살짝 들어가도 틀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디테일에서 놓치면 안 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 질문. 세 번째, 6조 직계제를 실시한. 우리 6조 직계제 하면 오늘도 방금 얘기했죠. 6조 직계제. 두 사람 부인하고 있죠. 태종하고 세조. 답은 요거 되겠죠. 3번 쯤에 답이 돼야 되겠죠. 6조 직계제랑 6조 판서들이 의정부를 통하지 않고 왕이 직접 보고하고 바로 결재를 맡은 이걸 육조직계제란다. 왕권이 되게 강화되고 신권은 약화되는 법제도이다. 답은 3번.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여 이궁인 창덕궁을 만들었다. 궁궐에 대한 얘기도 우리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려서 조금 얘기죠. 처음 서울에다가 경복궁을 만들었죠. 이성계가 정도전의 계획에 따라서 그러나 정종 때 다시 개경으로 천도해 버렸다고 재천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다시 태종이 내려와서 태종이 다시 서울로 다시 재천도했다고 서울로 재천도했고 와서 봤더니 경복궁이 너무 초라하더라 너무 적더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그게 창덕궁이 되겠죠? 창덕궁 한양으로 다시 천도했으며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경복궁을 그럼 뭐라 불러? 이건 정궁이라 불러. 정궁. 이건 이궁이라 불러. 다른 궁궐이란 뜻이야. 다르지 않습니까? 정궁, 이궁 이렇게 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 그럼 창경궁은 누구라고 그랬어? 성종 때. 창경궁, 성종 때. 왜 창경궁을 만들었다고? 자기 살아계신 할머니분들이 대비만마가 두 분이나 계셔.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게 창경궁이라고.
경희궁은 누가 만들었어? 강해궁. 그 다음에 오늘날의 덕수궁. 이렇게 해서 궁궐이 총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뭐라 불러요? 5대 궁궐이라 불러요. 조선에는 5대 궁궐이 존재합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예. 원래는 이게 처음 출발할 때 뭐라고 그랬죠? 월산대군의 사저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덕수궁도 요즘에 가면 되게 매력이 좀 많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쉽고요. 꼭 가보시라는 말씀, 시간 나시면 서울시청역에서 내려서 몇 번 출근 줄 모르겠다. 예, 지하철 서울시청역에 내려서 예, 가는 길은 알겠는데 몇 번 출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져. 예, 되게 한번 볼만한 경치다. 궁궐은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어느 때 가든가 저마다 그 매력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봄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가을에도 가보고 겨울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하얀 눈이 쌓여있는 설경이 되게 아름다웠던 기억이 아직도 머리 잔상이 좀 남아있어요. 됐죠? 문제 4번 가도록 하죠.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누가 상승을 올리네요.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경,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천가하게 하십시오. 천거의 밑줄 그읍시다. 그 후 대궐에 모아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 나라의 혈량가와 혈량가 밑줄 그었습니다. 혈량가와 방정가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혈량가도 천거제고 방정가도 천거에 같은 말이에요.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중종 때 조광조가 건의해서 혈량가가 실시되죠. 천거제도가 실제 조광조 시기에 혈량가에 대해서 등용했던 인물을 한번 살펴봤더니 대략 한 17, 18명 정도가 혈량가에서 천거로 해서 관직에 나오던 사실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훈구 세력들이 비판하는 거죠. 훈구 세력들이 사림 세력을 등용시켜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받죠. 또 조광조의 어떤 그 월권 독단 행위에 대해서 이제 훈구 세력들이 경계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김효사라는 사건으로 터져나오면서 결국 조광조가 희생으로서 마무리되는 과정. 조선 초에서 중기 넘으면서 양세력, 사림세력과 훈구세력이 충돌이다. 이걸 우리 보통 김효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으로 오는 것. 답은 바로 1번이네요. 네. 김효사로 탄압받았다. 결과 조광조는 전라도를 유배가면서 결과적으로 사약을 먹고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봉착하게 되었다. 아까운 인재죠. 네.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다. 이건 김일손. 무오사에 대한 얘기. 김일손, 무오사에 대한 얘기. 세 번째, 문정왕 수렴청정을 지지하였다. 명종 때. 명종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비하는데 동조하였다. 갑자사와. 갑자사와. 무오, 갑자, 김효, 울사사와. 이 사화 문제는 요즘 시험에서는 보너스 문제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응? 국공무원 시험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 최하야. 사도 모르고 공무원 시험장에 간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보너스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 5번. 솔직히 5번도 선사시대가 되니까 이것도 보너스 문제가 돼야 됩니다. 자, 신석희도 유물과 유적에 관련된 연결이 바르게 된 걸 골라보세요. 양양 오산이 유적지. 양양 오산 유적지. 덧무늬 토기. 맞아요. 서울 남사동 유적지.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공주 석장 유적 구석기입니다. 공주 석장 구석기. 미송이 토기는 청동기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4번 부산 동삼동 유적지 신석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남사당하고 부산 동을 신석기를 대표한 유적지입니다. 아슐리안 주목도끼. 아슐리안 주목도끼. 이건 우리 알다시피 구석기입니다. 구석기에
연천에, 경기도 연천에 주목도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주목도끼 되게 각광받고 있죠. 경기도 연천에. 네, 같은 말로 양면 핵새끼죠. 봐봐요. 이쪽 면과 이쪽 면 두 개의 날을 다 쓴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아슐리안 주목도끼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서양인들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인들 이걸 썼다는 거야. 이게 우수한 민족을 우수한 민족이라는 거야. 우수한 민족 이걸 사용했다는 거야. 얘네들. 근데 우리 아시아인들, 아시아도 서쪽과 동쪽이 있는데, 서쪽도 이걸 사용했다는 거야. 동아시아는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걸 열등한 민족이라 얘기한다는 거야. 우리도 동아시아 포함되겠지. 열등한 민족이 포함됐다는 얘기야. 경기도 연천의 주목도끼가 발견되면서 완전히 이론은 깨졌다. 일명 모비우스 이론을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비우스 이론이 깨진 계기가 된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모비우스 이론은. 아니, 살짝 기분 나쁘잖아. 우리 동아시아에 사는데, 니네는 주먹도끼 양날 핵살기도 뭐지, 너희들은 NR만 쓰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NR 도끼만 쓰고 있잖아. 얘기하죠. 근데 경기도 연천에서 미군이 발견하면 해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 나온 사건 중에 하나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자, 조금 지울게요. 블렁크. 제가 매일 시험 볼 때마다 얘기한 거. 가로놓기 문제는 100% 나오게 돼 있다. 왜냐면, 시대상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치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 없는 공부예요, 역사는. 요즘 시험은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쉬는 암기를 줄이시고, 필요한 부분만 암기를 제가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암기합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셔도 충분해요. 수백 개, 수천 개 어떻게 암기하실 거예요? 아,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고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될 수 있는 한 이해를 중심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처음 트렌드가 이미 다 바뀌었어요. 예, 구닥다리 방법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근데 이건 꼭 알아야 된다. 블렁크 문제는 하나 내지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출제자 마음이에요. 예. 하나에 두 문제. 즉, 흐름을 이해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갑니다. 다음 가식의 신라에서 뜻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건 보시면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두 개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했대요. 고구려 침입은 누구예요 이거? 장수왕이 서울에 내려오잖아요. 누가 죽습니까? 개로왕이 사망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죠. 몇 세기 상황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5세기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블렁크 문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끝부분 보죠.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성왕 인물은 6세기 인물입니다. 네. 성왕의 사비천도, 오늘날의 부여죠.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습니다. 저,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요 사이의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시기에서. 볼게요. 대가야 정복, 황초령비, 거칠부 국사, 전부 다 뭐예요? 6세기 상황이에요.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네. 참고로 봐봐.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진흥왕의 이런 순수비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진흥왕과 성왕의 나이 차가 있다고. 여긴 50대, 여긴 20대. 여기 뭐야? 장인어른, 사이야. 그럼 나이를 누가 더 먹었겠어? 진흥왕이 더 먹었겠죠.
요 뒤에 요것들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요 앞에 사이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자, 보겠습니다. 2차 되는 순교로, 예. 2차 되는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됐다. 법흥왕 시기. 딱 여기 들어가겠네. 문의 7번 가봅시다. 시기별 대해 교리된 설명 옳지 않는 것. 백제, 노리사 측에가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파했다. 성종 때, 아, 성황 때. 백제 성황 시기. 두 번째, 송신라,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회상권을 장악했다. 이건 9세기 초 흥덕왕입니다. 9세기 초 흥덕왕 시기. 그래서 우리 자주 얘기합니다만 수업 시간에 장보고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장보고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9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라의 해상세리 완전히 장악해서 끝나버리는 거야. 해상세리 끝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송하계 작재건 세력, 즉 왕건 집안 애들이 서양과 남해안을 장악하게 된다고. 그래서 송학 세력들이 해상 세력을 재편하는 기회가 됩니다. 적어놓으세요. 혹시 이 문제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응용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장보고 실패 이후에 그 이후에 해상 세력을 누가 장악하느냐. 송학의, 오늘날 개성이죠. 송학의 작재건 세력. 예, 작재건, 용건, 왕건. 왕건 집안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세력들이야. 누구야, 딱 잡아먹습니까? 궁예가 딱 잡아먹잖아. 야, 나하고 손잡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건 집안이 어떻게, 왕건 집안들이 봉기를 해서 궁예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또, 궁예는 왕건 집안에 와야 될 이유가 와요. 서해안 세력을 장하고 있다고. 해상 세력을. 그럼 얘들 잡아야만 어떻게, 궁예 힘이 배가 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궁예와 왕건의 결합은 되게 후곡을 건국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궁예는 그냥 초적 세력이었다고, 그냥. 신라 왕족 출신이 하지만 기껏해야 뭐, 속된 말로 양아치 따라 놀다 왔다고. 어? 원주에, 그 다음에 경기도, 뭐야, 안성에 뭐 이런 애들하고 놀다 왔다고. 권력을 잡는 계기가 됐다고, 이 세력. 이 파워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는 밑받침이 되는 겁니다. 해상 세력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려 이성강하고 벽난도가 국제항으로 번성하였다. 이건 고려시대. 조선과, 아니, 조선 명과의 교류에서 증관계시와 책문의시. 명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기출이에요. 청의로 바꿔야 돼요. 중강하고 책문의시. 압록강 중간에서 중강이라 부르는 거예요. 중강 개시와 후시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압록강 건너, 이게 책문 후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경원과 해령. 수업 시간에 계속했던 것들이 나왔죠. 이렇게 경원, 해령의 개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시와 후시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죠. 이 정도 여러분들 수준 되면, 문제표로 들어오셨으면. 경호는, 개시는 공무역이에요. 나라와 나라 간의 합법적인 무역을 갖다가 개시라고 그러고, 후시는 개인과 개인이겠죠. 사무역 또는 밀수라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하는 무역을 후시라고 합니다. 이때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됐죠? 수업시간에도 계속했던 부분이고, 시장 개시에 후시 물어보면 이거 무조건 잡으세요. 내가 하는 얘기야. 네. 이런 건 잡으면 돼. 네 개만 잡으면 되잖아. 중강, 창문, 경원, 해령만 잡으면 되잖아. 오케이? 간단해요. 대상이 청이다. 대상이 청인 걸 물어본 거야, 이번에. 청인지 명인지 구분하는지 물어본 거야. 대신에 앞으로 나온다면 얘기해 좀 말장난 치겠죠. 경원의 해령에 관련된 부분들. 답은 4번. 문제 8번 가죠. 우리나라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세요. 기억번. 공주 송산리 고분권에는 전축분인 육고분과 함께 무령왕릉이 있다.
예, 무료강릉 일명 7호분이에요. 무료강릉 일명 7호분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무덤을 발견하게 되면 피장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1호분, 2호분, 3호분, 4호분, 수치상 우리 편리하게끔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정한다고. 6호분도 다 틀렸어. 일제강점기에 부장부 싹 사라져버렸어.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6호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처음에 무덤이 발견돼서 만약 7호분을 처음 지정했단 거예요. 처음 7호분. 그런데 오픈해봤더니 어떻게 이게 무령왕릉이 발견됐기 때문에 보통 무령왕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양산통도사는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사찰이다. 사리의 밑줄 그어봐, 사리. 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얘기하는 거야. 진신사리. 부처님이 열반하셨죠. 그럼 우리가 화장을 하죠. 그 중에 이런 사리가 등장하죠. 이렇게 조그만 사리가 등장하죠. 이게 일명 진신사리예요. 부처님 몸에서 나왔다 해서. 이게 이제 보물처럼 불가에서 막 다루는 거예요. 네, 양산통도사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진신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통도사는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리가 있다고 해서 밑에 해설지 봐봐요. 불보사찰이라고 불러요. 불보사찰. 불가에 보물이 있다. 그 다음에 옆에 해인사 봐보이죠? 해인사. 법보사찰이죠. 이건 팔만대장경이 있기 때문에 법보사찰이라고 불러요. 그 옆에 송강사 승보사찰이 있죠. 예, 뭐라 할까요? 고려시대에 되게 유명한 승려 16분이 국사제도가 있었는데, 16명의 국사가 탄생했다는 거야. 국가의 스승이 되는 국사가 탄생했다. 이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세 가지 보물을 이걸 삼보사찰이라 불러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거든. 작년에 계속 이거 나올 겁니다 했던 거거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드렸잖아요. 이세 가지 보물을 절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그게 보현사라고. 북한의 묘향산에 보현사라고 하는 사찰이 여기는 지금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잖아요. 여기는 세 가지 보물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나의 절에서. 세 가지 보물, 삼보사찰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일되면 제일 먼저 나는 여기 가보고 싶다. 보현사를. 예. 불교를 공부했던 사람 입장에서, 예. 이 절들은 다 가봤잖아요. 남쪽 것은. 북쪽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훗날 통일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통일되면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적 있나요? 개성. 평양 뭐 이런 거 생각한 적 없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도 떠나지 않고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스님 제가 한번 가고 싶습니다. 삼보사찰 앞에 거다 나왔으니까 나온다면 이게 나올 수 있어. 보셔야 돼. 부연사 지읒번 남한산성은 병자들한테 인조가 피란했던 것이다. 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맞는 정답이죠. 니을번, 승정원 일기는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입니다. 승정원 일기가 아니라 국조보감을 얘기합니다. 국조보감. 이유는 왕들이 실록을 절대 열람할 수가 없어요. 열람 불가예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잘못 썼을까 한번 궁금한 거야. 잘 써주면 좋을 텐데. 한번 보고 싶은데 못 보게끔 열람이 불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왕들의 선행만 따로 모아서 만든 왕이 볼수 있게 만든 게 국조보감이에요. 국조보감이라고 불러요. 기역, 니은,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문제 9번.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이죠. 작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최고의 난이도를 보였던 게 지금 발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해공주 무덤과 정효공주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자, 보겠습니다. 9번. 다음은 발해 수도에 대한 답사 계획서이다. 각 수도에 소재하는 유적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게 전형적인 한능검 스타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살짝 적어봅니다. 한능검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왜? 앞으로 공무원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이렇게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공부가 되는 거지 막 달달달 암기하는 문제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 답사 계획서도 있고요. 지도에 기역, 니은, 직은, 니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기역변에 좀 색깔변 좀 칠해볼까요? 기역변 도나, 예, 도나시. 여기 육정산 고분이라고 그래. 산 이름이 육정산이라고 그래. 예, 육정산에서 고분이 발견되었다. 육정산 고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정혜공주 무덤이 발견됐죠. 몇째 딸인가요? 총 4명의 공주가 있는데, 첫째 딸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 같아요. 기록을 봤을 때. 둘째 딸이, 그럼 셋째 딸도 기록이 잘 남아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밑에 니은분 봐볼까요? 하룡 봐볼까요? 예, 하룡형에 여기. 여기가 영두산이에요. 여기가 정효공주 무덤이에요. 여기가 넷째 무덤이에요. 위치 잡을 때 봐봐요. 여기가 여기죠. 여기가 동모산이란 말이죠. 여기 동모산인데. 이분들 전부 다 누구의 따님들이죠? 문왕들의 따님들이거든요. 자, 봐봐요. 그러면 결혼해서 출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동네 살았다는 뜻이에요. 수도가 상경인데 상경에 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상경, 중경, 동경에서 문왕 시기에 거처인데도 전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왕실의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지방의 유력 호족과 결혼하는 내용들이에요. 네, 유력 호족과 결혼해서 이 지역을 자기 정치적 기반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왕실의 결혼이라고 하면 항상. 네. 요거 물어보고 있어요. 네. 정혜공주 무덤, 정혜공주 무덤. 자, 볼까요? 아, 무덤 행태 봐야 되겠군요. 네. 이건 굴식 돌방 무덤. 여기는 벽돌 무덤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자, 그러면 문왕 초기에 둘째 딸이 죽었을 때는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고구려의 문화를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되는 거고, 후기가 된 넷째 딸에는 벽돌 무덤이니까 어떡해요? 당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무덤이 되겠죠. 참고로 고구려에서 발견된 굴식 돌방 무덤 거의 대부분 벽화가 존재하죠. 그걸 그대로 여기 옮기면 안 된다고. 발해는 반대로 가야 된다고. 발해는 굴식 돌방 무덤에 벽화가 있는지 유무를 물어본다고. 벽화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벽돌 무덤 갈까요? 벽돌 무덤 무조건 벽화가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 없다고.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공주 송상리에 6호분은 벽화가 존재해, 벽돌 무덤인데, 7호분이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벽화가 존재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벽화가 존재합니다. 그게 유명한 12인물도예요. 12인물도. 12명의 신하들이 벽에 쫙 그림을 그렸다고. 그런데 패션이 고려시 복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해식 복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고구려 영향을 받은. 전부 다 중국식 복식이라는 얘기예요. 벌써 어떻게, 문왕 후기와 저번에서 어떻게 당나라의 제도들이 복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 비석이 하나 발견됐어요. 이렇게 비석이 발견됐다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표시해주는 비석에 글씨가 써져 있다는 거예요. 글씨 써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단어가 황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황상. 자기 아버지를 황제라고 지칭했던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황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글씨에. 불로장성이라는 글씨가 나오더라. 그럼 뭐죠? 도교가 유입됐음을 우리가 알수 있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7급에 나왔던 기출인데, 재작년 7급에 나왔던 분들인데, 평행 고임 구조를 보이고 있더라. 평행 고임 구조를 보고 있더라.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양 고인고절은 벽돌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야. 천정 마무리 공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탐구 내용, 옳은 것만 골라보겠습니다. 기역본.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이 복식을 탐구한다. 이건 기역이 아니라 니은으로 가야 되겠지. 두 번째, 니은. 용두산 고분군을 찾아 벽돌 무덤의 특징을 탐구한다. 니은. 정답이지, 정확하게. 디귿본. 오복루 성문터를 찾아 성의 구조를 당의 자간선과 비교한다. 예, 오복루는 우리, 뭐라고 할까요? 발해의 궁궐의 정문을 갖다 오복루라 불러요. 예, 우리 교재에도 아마 기본서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을본. 정혜공주 무덤을 찾아. 우리 알다시피 니을, 지도상의 니을은 동경이거든요. 훈춘이거든요. 예. 정혜공주 무덤은 훈춘지역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위에 있는 도나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과 기역, 니은, 디귿, 니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어야 됐습니다. 작년 국가적인 문제도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 꽤 많은 오답들이 나온 걸로 기록됩니다. 문제 10번 가겠습니다.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죠? 저 빨리 달려야 되는데. 문제 10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소문을 올린 왕에 대한 있었던 사실을 석교를 행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의 근원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요. 이국은 금일의 유무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임인데도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면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고려 성종. 사람 유학자죠, 아주. 새롭게 정권자가 끝난 다음에 최성도의 심 28조입니다. 이건 난이도 하, 난이도 최하 다 맞으라고 주는 거. 매년 나오긴 나오는데 난이도 최하다. 자, 성종입니다. 1번, 양경과 12명의 상평창을 설치했다. 양경은 개경과 서경을 얘기합니다. 이 양경 제도라고 부르죠. 개경과 서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겼다, 성경. 개경, 서경, 그 다음에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했다. 물가 조절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문제 풀이할 때또한번 했죠. 양경제도가 또 있죠, 우리나라에. 언제 또 있나요?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고,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황제가 양경제도를 했죠. 평양하고 오늘날의 서울하고 두개 이렇게 궁궐도 지었죠. 풍경궁이라고 이렇게. 요게 이제 작년 기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한제국이 나온다면 요게 나오겠죠 이제. 잡으시면 돼요. 대한제국에 대한 얘기. 다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균열을 기법사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비하겠다. 광종. 국자간의 칠제를 두고 관악을 부흥하고자 했다. 이종 때 관악진흥책 칠제가 나와야 되겠죠. 전제 시제를 지급하는 경정전식가를 실시했다. 문종 때. 이건 그 문종하면 적어놓을 게 뭐가 필요하냐면 고려 중대라고 적어놔요. 보통 우리가 무신 정권을 기준으로 전기 후기 구분하는데 꼭 문종 때 나오는 게이 전식가 때문에 중대란 표현을 써요. 중대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조선도 중대가 나오면 뭐가 돼요? 명종이에요. 네, 명종 때 어떻게 해요? 임꺽정의 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양 아저씨, 이 아저씨들이 막 등장하는 시기, 성리학이, 어려운 성리학이 막 등장하는 시기에 딱 나오는 그 내용들이 한시적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다시 한번, 고려 문종은 중대, 조선 명종은 중대, 이렇게 꼭 잡으시면 돼요. 나올 수 있는 딱 정해져 있다. 경정전식과 문종. 항상 물어본다고. 이와 같은 제도가 실시될 사실 옳은 거 뭐하러 돼요, 그러면? 권력세력이 누구야, 그러면? 문종 때문에. 고려의 권력세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잖아. 문벌 귀족이겠지, 그러면. 그죠? 이자경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문벌 귀족 세력. 그게 선택지 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경정전식가를 갖다가 지문으로 만들어준다면, 사료로 준다면,
이 시대상 가장 옳은 거 물어본다면 중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자갱 같은 사람 탄력했던 그 시기 내용을 선택지를 하나 골라내라고. 왜? 문벌기지 권력을 잡았던 시기니까. 아셨죠? 사람인 사람, 제도면 제도 하나 선택지 고르라는 뜻이에요. 다른 유형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언급해 드리는 거니까. 됐어요. 답은 1번. 11번으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근현대사로 넘어갔습니다. 이승만 아저씨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는 것. 이거 되게 심플하고 좋다. 그치? 이거 10년 전 유행의 기출문제 유형들이에요. 10년, 15년 전에 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음 장면 정부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 아, 심플하고 되게 좋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기분 좋은데 꼭 기분 나쁜 것도 하나 있어요. 나 공부 되게 어렵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차별이 안 되잖아. 다른 사람하고. 나는 합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다.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 틀리면 큰일 났다 생각해야 돼. 사료 재생 문제가 아니면 되게 심각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옳지 않은 것. 한미 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1948년. 농지개혁에 따른 지가증권을 발행했다. 49년 농지개혁, 이승만, 다 이승만이야. 제분, 제당, 면박에 300사업. 예, 이거 195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후반까지 300사업.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물량을 받아먹는 것들. 1차 경제개혁 5인계를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에, 박정희 군사정부에. 박정희? 군사정부야. 꼭 기억하셔야 돼. 1962년, 연도로 치면 1962년.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되는 거고, 아직 군인 딱지 떼가 안고 있다고, 떼지 않고 있다고. 이때 이제 1차 경제발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다. 계획을 세운 사람 누굴까? 1차 경제발 5개년 계획을 세운 사람. 응? 박정희 앞에 누구예요? 장면이야, 거기가. 아셨죠? 구분하라고. 계획을 했다 실천 못한 사람은 장면. 추진한 사람은 박정희 군사정부에 구분하시면 돼요. 간단했죠? 12번, 왜 이래도 심플하냐. 네, 이런 문제 무서워해야 돼, 여러분들은. 중일전쟁이 몇 년이지? 37년. 37년. 자, 봐봐. 자주 얘기합니다. 태평양 전쟁. 일본이들 이렇게 안 해요. 일본이들 표현하는 방법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러요.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던 거. 전개 과정이라는 결론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30일 내는 만주를 확 먹어버렸잖아, 쟤네들이. 그러면 만주 땅이 일본 땅이 돼버린 거잖아. 조선 땅도 일본 땅이 됐잖아. 그러면 땅을 빼앗긴 사람 누구야? 중국 애들과 우리잖아. 그럼 이 사건 이후부터 뭐가 벌어진 거예요? 한중? 그렇지. 무장투쟁을 하는 독립군들이 이제는 같은 공동의적 일본이기 때문에 한중연합작전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야. 30대 초반 한중연합작전이 등장하는 거야. 1937년 중일전쟁. 중국과 일본이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는 뭐가 될까? 이 시기가 되면? 37년 이후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민족 자체를 이제 없애버려. 민족 말살 정책들이 막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고.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고. 태평양 전쟁 이후는 뭐가 될까요? 태평양 전쟁을 맞이하게 돼.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우리 물자를 빼앗아간다고. 공출제도가 막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전제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 쉬워지잖아. 이거 없이 그냥 이것만 연대로 막 되면 어떻게 해? 되게 재미없고 되게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부분을 같이 도출해서 공부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해진다는 겁니다. 자, 중일전쟁 이후에 37년입니다.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닌 것. 코로나 돼 이제. 아침마다 궁성요배를 강요했다. 맞죠? 신사에 참배하고 신사 쪽에 향해서. 일본이 충성하자는 한국 시민 서사를 암송했다. 두 가지가 있어. 어린용과 그러니까 아동용하고 성인용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운동장 다 모여서 어떻게 일장기를 세워놓고 동쪽에
일본을 향해서. 한국 시민에서 서사를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전교회장이 다 앞에 나간다고 선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럼 뒤에 애들이 한다 이런 식으로 따라한다고 말이야. 일종의 뭐죠? 이게 계속 세뇌교육 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공업자원의 확보를 위해 남면 북양 정책을 펼쳤다. 중일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30년 후반이잖아. 중일전쟁은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했잖아. 이건 30년 초반이에요. 이쯤 들어가요. 1932년부터 33년대가 남면 북양 정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 시험은 이 부분은 되게 뭐라고 하죠? 디테일이에요. 디테일한 문제 나왔어요. 처음에 봤을 때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남면 북양 정책이 여기 들어간다. 여기 들어간다. 이쯤에 들어간다고. 남면 북양 때 남쪽에는 미어나 북쪽에는 양을 기른다는 얘기죠. 왜 이거 하죠? 자, 자주 얘기합니다, 제가. 30년대 초가 되면, 일본에 대해 준비하는 게 있다고. 왜? 영국산 면화와 관련된 것들을 되게 싸게 사다가 제작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식민지 국가 같은 데 막 팔아먹는다고. 돈 벌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30년대 가면 어떻게, 뭐가,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미국, 영국 전부 다 뭐가 되세요? 경제 공황이 나타난다고. 각국의 경제상이 안 좋아진다는 거야. 그럼 더더욱이 영국 뭐죠? 블록 경제, 프랑스는요. 수출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일본 애들이 뭐야? 수입할 수 있는 경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돈을 벌어야 되겠는 거야. 일본 애들은. 그럼 어떻게? 조선을 갖다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면화 생산, 북쪽에 양을 길러서 공업 또는 산업용의 소재를 미리서 비축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때? 좀 이해 갔죠? 네. 그러니까 하나를 애우는 게 아니라, 아, 이게 경제 공황하고도 연결되는군요. 이해가 가잖아요. 아, 30년대가 되면, 30년 초가 되면 경제공황이 발생한다고.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공황을 이겨내려고 하고, 일본은 어떻게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물건 팔아먹어서 어떻게 경제를 부활하려고 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애우는 내용 아니구나. 내가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때 시대 상황을. 4번, 한국신민화의식을 강화하고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했다. 이게 41년, 저거나 1941년이에요. 소학교와 국민학교로. 한국 신민화 정책이 줄임말이에요, 국민학교가. 그리고 1996년대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예요. 여러분 초졸, 선생님 국졸. 어때? 나이 차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학교 이름 때문에.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국민학교를 갔는데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이건 30대 중반. 이런 케이스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없지? 저는 초로 갔다 초로 졸업하신 분이 대부분이죠, 여러분들. 근데 가끔, 선생님, 30대 중반이시죠? 이렇게. 왜? 연도가 나와 있잖아요. 금방 나오잖아. 자, 문제 풀었고요. 문제 13번 가죠. 다음, 미출신 조약의 삶에 옳지 않는 것. 아는 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제일 밑에 단어 봐봐. 거중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거중조정. 다 안 읽어도 풀 수 있어. 거중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중조정 하면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나와야 되겠죠. 자, 볼게요. 이게 뭔지. 한자니까 좀 어렵지. 분명히 책을 보고 공부할 땐 다 이해했지. 근데 문제 풀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왜? 사람 머리가 다 기억 못하죠. 어떻게 기억하겠어. 봐봐요. 미국과 조선이 수호는 국방에 대한 얘기, 통상은 무역에 대한 얘기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거중조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조선과 미국 중에 어느 나라 간에 공격을 받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나라가 개입을 해주라는 뜻이에요. 미국 개입해주라는 얘기가 쉽게 해서 우리가 약소국가니까. 네, 우리가 미국에 요구합니다. 일본 애들 우리 너무 못 살게 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당신 애들이 힘을 이용해서 좀 우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겠다고. 즉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애들은 거부합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당신 애들이 영어를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국제 관리상 통상 있는 단어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되게 서운하죠. 아니, 우리를 바보 천치로 알아요? 아니, 영어 해석하는 그거 안 되겠어요. 당연하지, 그거. 그렇잖아요. 단어 좀 알고 문법 좀 알고 금방 해석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미국의 입장에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이게 비밀 문서가 다 풀렸어요. 미국에서. 그때 봤더니 한국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국제관계는 어디까지나 국익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돈 문제예요. 어느 나라와 교역을 더 활발하고 어느 나라와 돈을 더 많이 버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봤더니 9대 1이라는 거야. 일본이 90%고 한국이 10%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몰동량을 봤더니.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압박해서 모든 걸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저걸 조정할,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럼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선택하겠죠. 조선을 선택할 일 만무하지. 그거예요. 우리는 되게 서운했지만 국제관계를 요즘에 이해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죠. 자, 우리 현재 미국과 중국이 되게 시끄럽잖아요. 우리가 막 압박하잖아요. 중국과 좀 조절 좀 해달라고. 근데 우리 중국과 어떻게 무역량이 최대치야. 중국 건드려도 이익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미국 입장,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미국은 국방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중국, 우리 먹고 사는 생계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우리가 단교를 하겠습니다. 올림픽을 보이콧, 동계올림픽을 보이콧 하겠습니다. 이런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민들 생계가 걸려있는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런 식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미국 놈의 새끼들, 나쁜 놈의 새끼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약을 했으면 지켜야지! 안 통해요, 국제관계가. 네. 불호 없이 옳지 않은 것. 참고로, 웃기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1882년 4월이에요. 네, 4월이에요. 근데 밑에 보면 이모군란이 6월이에요.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먼저고 이모군란이 두 달 뒤라는 거예요. 자, 밑줄 주자 설명 옳지 않는 거 그랬잖아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는 건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럴까요? 쉬운 듯 하면서도 난이도를 조절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출제자다가 이거 난이도 조절용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약하게 하신 분들은 무조건 틀렸을 거라고 봅니다. 1번, 영사재판권이 인정됐다. 즉, 치해법권이 인정됐죠. 세 번째, 체육대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최초의 체육대우가 되는 거예요. 일본과 베진 강화도 조약에는 체육대우가 없습니다. 훗날 83년에 개정된 한일 통상장정에서 체육대우가 처음 들어갑니다. 왜? 야, 니네 미국과 베진 것 중에 우리 빠진 것들 그거 우리 적용해달라. 이게 체육대우가 되는 거예요. 즉, 가장 좋은 조약, 베스트라고 하죠. 베스트 조약을 우리 적용시켜달라. 최초는 미국, 그 다음에 일본까지 갑니다. 조선 청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 이거 살짝 조절해놔요. 난이도 올려놨죠.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다시 보라고. 네,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거니까. 왜? 되게 디테일하잖아.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모군란이 먼저입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먼저니까 물어보잖아요. 14번. 향리대, 고려 향리대 설명으로 오는 것만 한번 골라보세요. 향리된 얘기. 부호장 이의 향리는 사신간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보통 호장이 있고 부호장이 있는데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신간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맞죠? 두 번째 상층 향리는 과거로 중앙 관직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하층 향리는요. X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하층 향리는 과거 시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계속 모의고사에 나오고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부 향리의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상되어 개경으로 보내지기도 하였습니다. 인질로 잡혀가는 거죠. 석현의 행정실무는 향리가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석현이란 말은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곳이죠. 거기는 옆에 동네의 향리가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다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5번 15분까지 풀고 좀 휴식 시간 가질게요. 자, 밑줄 친 이 농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요.
두 땅에 미추어봐. 땅이 두 개라는 뜻이야. 하나는 못 팔 만도, 하나는 이양해야 할 논이 있다는 거예요.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고, 옛 흙을 떠서 새 흙으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물을, 벼를 심는 논에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들일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벼논이 아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 농법이 이 양법이 되겠죠. 또는 우리말로 하면 모내기가 되겠죠. 옳은 것, 옳은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번. 세종 때 편찬된 농사 직설에도 이 양법이 존재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나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도 이미 여러분과 수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했다. 이건 견종법인데 반동사예요. 반동사. 모내기가 아닙니다. 고랑에다가 심는 것 견종법이라고 합니다. 반농사입니다. 디귿범, 경국대전 수령칠사 항목에도 강조합니다. 아니요, 수령칠사가 무슨 모내기 하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예. X, 니을범, 직파법보다 풀 뽑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고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양법, 모내기를 선호하더라. 기억, 니을, 답은 2번이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겠습니다.